요거는 나중에 네버 장착할 때 쓰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치워 놓고요. 합판 시트지를 붙여 보겠습니다. 합판의 순서는 네, 앞판을 먼저 붙이고 뒷판을 붙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. 아까 잘라놓은 상판인데, 이거는 첫 번째 상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였는데, 이 상판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.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한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와 펜을 가지고 끝에서 한 3cm, 한 3.2cm 정도 되는 부분에 선을 긋고요. 그다음에 반대편에도 3.2 정도 되는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잘라놓은 시트지 처음 이 기준점을 이 아까 선 그은 데에다 맞추고 이 끝과 이 끝은 잘 맞추시면 되고요. 이렇게 똑같이 너무 이렇게 편충되지 않게 센터로 해서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쌓아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시트지 이거는 다 뒤에 밑에 비닐을 다 제거하고요. 제거하고 이제 평평하게 하고 내가 또선 그은 그의 센터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판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. 이것도 다른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최대한 고정을 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이 보이게끔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. 칼로 이렇게 잘 잘라주시고요. 이쪽도 살짝 잘라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안쪽으로 이것도 지금 기포가 안 생기게끔 최대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나중에 각이 살기 때문에 이쁘게 됩니다. 최대한 각을 살려서.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상판은 최대한 당겨서 이 윗면부터 싹 이렇게 공기 없이 하게끔 이런 식으로 윗면을 잡아 당기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맨 처음에 케이스 조립을 할때잘 맞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
했을 때이 밑판과 상판이 이렇게 뭐지?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이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맨 마지막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이 밑판은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야 되나? 이렇게 뭐 이렇게 나사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밑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숫자로 하시면은 좀더 깔끔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뭐 밑판인데 별로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붙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좀더 깔끔하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.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뒷판도 같은 방법으로 아마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지 작업이랑 나중에 그 GPIO 케이블 연결되겠는데 이 순서만 지나가면은 좀 나중에 좀 약간 진도가 빨라질 겁니다. 이게 가장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도 3점 하나 하고 이쪽도 3점이 해서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잡으시고요.
약 밀착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칼로 자르시고, 자르시고, 안쪽으로 집어주시고요.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. 당기면서 하시면은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붙였죠. 그다음 이것도 최대한 당기면서 한쪽 면부터 붙이시고요. 당기면서 여기 살짝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구멍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오려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챙겨 가셔도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공기 들어가는 거는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겹치시면 되겠습니다. 또 그냥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칼집을 내서